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이 무료로 맞춤형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현재 전국의 8개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김윤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됨에 따라 전체 장애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의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상담, 평가, 이제 접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 교육까지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동권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를 지참하고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 직원의 조력을 통해 상담 및 운동 능력 측정 등을 받고 맞춤형 운전 교육 16시간의 이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버스 면허를 시험 보려고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을 전부 다 전화를 했는데 장애인용으로 된게 없어요. 그래서 대전의 교통공단 여기 전화를 해서 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지난주 12월 달에 접수를 해서 상당히 편안하고요. 쉽게 운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편 대전 면허시험장에서는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중 유일하게 대전장애인연합회 산하 탄탄 재활사업장과 연계해 시험장 내 편의시설인 탄탄카페를 운영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 및 성장 동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익 부분은 복지 처우 개선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대전 면허시험장의 탄탄카페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